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닭고, 그러므로 고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따라 읽어보세요. 네. 붕우는 필 책선하나니 하고오 위고구야라 고로 유대고 얻은  고 당기지 언니와 약가쟁이 고지면 비우도야니라. 우선 이 고자는 쓰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옛 고자로 쓰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고자로 쓰이고, 세 번째는 사고 고자로 쓰이고, 네 번째는 참으로 고자로 쓰여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섞여 들어 있어요. 한번 또박또박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붕우는 필 책선 하나니. 붕우는 친구를 붕우라 하죠. 친구는 반드시 책선. 책선은 원래 이 책자가 꾸짖을 책자고, 선은 착할 선, 좋을 선, 잘할 선 이렇게 되는데, 책선이라는 두 글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잘하도록 책망해준, 잘하도록 충고를 해준다는 의미가 책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는 책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고오, 여기 고자는 까닭고자로 해석을 하겠네요. 하고오, 무슨 까닭인고. 위, 고고야라, 여기 고자는 오래될 고자로 쓰였네요. 오래되고, 구자는 이게 이제 옛 구자지만, 고구라는 두 글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한 친구를 고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쉽지 않죠? 고로, 그래서. 유, 대고 얻은. 여기 고자는 사고 고자네. 그러니까 대고는 큰 사고가 있거든. 큰 사고라는 게 뭘까요? 옛날에는 반역자. 또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 그런 경우,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옛날에는 폐역 무도한 사람. 속된 말로 풀의 자식 이렇게 썼던 거죠.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못한 짓을 한 사람을 대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대고라는 두 글자는 또 언제 쓰는 단어냐 하면, 부모님 상당했을 때 대고를 당하시어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렇게 상주한테 인사할 때 쓰는 말이 대고예요. 여기 쓰인 대고라는 말은 큰 사고. 큰 사고라는 것은 나라의 반역자라든지 이런 경우에요. 고, 당, 기지, 언니와. 이럴 때 고자는 참으로 고자예요. 또는 우선 고자예요. 우선 기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친구를 함부로 버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약, 가쟁이 고지면 비우도 아니라. 쟁은 이게 쟁우라고 해서 친구한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쟁자예요. 만약에 충고를 해줄만 한데도 고지, 이 고자는 아까 말한 고군의 오래된 친구 관계를 끊는다면 비우도연이라, 친구의 도가 아닐지니라. 짧은 글인데 골고루 다 들어가는 그런 글이죠. 성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붕우는 필 책선 하나니.
아고오미코부후야람 고로유대고든 고탕지지어니와 약하쟁이에고지면 비우도야니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 찾자, 겉자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